요양원에서 노래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그런 요양원 가서 노래봉사할 때랑 이 무대는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떨려요. 너무 많이 떨려요. 그래요? 요양원에서 노래봉사를 하면서 아주 정말 100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박묘근 씨는 과연 별을 몇 개 받았을까요? 별을 눌러주세요. 자, 과연 아쉽게 3개에서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오셨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너무 못 불렀어요. 많이 떨었어요. 정말 긴장하고 떠시는 모습이 굉장히 유난히 보였던 게 이 손끝이만 이렇게 이 덜덜덜덜 이렇게 떠는 게 보였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떨지만 않으셨으면 더 잘하셨을 네, 조금 더 잘했을 수가 네, 같아요. 저랑 또 많이 얼굴이 닮으신 것 같은데. 강민주 씨랑 많이 흡사하다고.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세요. 강민주 씨랑 많이 흡사하다고 그 말씀을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본인 닮았다니까 아주 예쁘세요.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쁘세요.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유치원생 같은 정말 순박하고 예쁘게 행동하고 표정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니까 유치원생 같은 잘하고 모습. 싶었어요. 예? 잘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네. 무엇보다도 노래도 노래지만은 얼마나 마음씨가 아름다우면은 이렇게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마음씨가. 유현상 씨, 강진 씨가 심사평할 때 왜 네. 웃었는지요? 평 좋았지? 제가 하고 싶은 평? 내가 다 했지?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다 했어? 아니. 뭐 해봐. 저는 저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반복되지 않게 해봐.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도 모습만큼 참 예쁜 분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저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좀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뭐 그래도 저는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유현상 씨는 감사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지난 문법부터 계속 강조하시대요. 지금 탄력이 없으면 예쁘고 아름답다고. 강진 씨.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했던 내용은 아니 살짝 비켜 갔어 지금. 아니 잠깐만. 다시 복사해서. 저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평을 할 때는 강진 씨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 참 진짜 예뻐요. 아름답고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래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뻐요. 강민주 씨랑 박묘근 씨랑 누가 더 예쁩니까? 저 누가 더 예쁩니까? 저 박묘근 씨가 더 저 아 그 그 뭐 뭐야? 진성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래가 사실 뭐 외형적으로 그렇게 입으로 표현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면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그 예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노래 잘하는 바로 박묘근 씨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묘근 씨 오늘 뭐 안타깝게 3개의 별을 받았지만 기도 이 무대가 내 인생의 가장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죽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행복하셨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 아내도 이거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우리 박묘근 씨의 멋진 무대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